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그림에 지금 열심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학교에 가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 일곱 번째 단어는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always 라고 얘기합니다. S, Z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A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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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자, 그러면은 나는 항상 학교에 간다.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우리 진짜 학교에 항상 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나는 간다! 라는 거 강조하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I always go to school. I always go to school. 한 번 더. I always go to school. I always go to school.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 다음 그림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그림에 지금 무엇이 나왔나요? 바로 집이 나왔어, 그치? 근데 그 집의 위치를 살짝 봐줘, 여러분들. 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무들 사이에 있어요, 그쵸? 자, 여러분들 지금 배우게 될 단어는 어몽이란 단어로서 무엇무엇 사이인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한 가지. 이 어몽은 사이에서지만 반드시 세 개 이상의 무언가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세 개 이상이어야 돼. 세 개 이상 기억하면서요.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뭐 사이에서 among among among. 자,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볼게. 그 집은 나무들 사이에 있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Alright. The house is among the trees. Good. The house is among the trees. The house is among the trees. Good job. 자, 이제 아홉 번째 한번 볼게. 와, 선생님이 또 엄청 좋아하는 apples와 bananas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두 개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아홉 번째는 바로 그리고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and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Alright. 그래서 무언가 물건 두 개를 연결해 줄 때 그리고 라고 얘기하는 표현 and 기억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자. Alrigh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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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은 사과들 그리고 바나나들을 사랑합니다. 오케이, 그럼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love apples and bananas. I love apples and bananas. 한 번 더. I love apples and bananas. Apples and bananas. 오케이, 여러분 완전 잘했습니다. Always 항상. Always 항상. Among 사이에, among 사이에. 그리고 and 그리고